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까만냥 이야기. 초록들판에 복슬복슬한 하얀 양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혼자만 색이 다른 까만 양도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저기 못생기고 까만 양 좀 봐. 가까이 가지 마. 우리도 까매질지 모르잖아. 하얀 양들은 매일매일 까만 양을 놀렸어요. 야, 우리 저 까만 녀석 씻겨줄까? 목욕은 하고 다니니? 까만 양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고 혼자 공을 치며 놀았지요. 까만 양은 늘 외로웠어요. 까만 양은 슬펐답니다. 그러던 어느 깜깜한 밤, 배고픈 늑대가 양들이 사는 들판에 나타났어요. 냠냠냠. 오늘 맛있는 양고기를 실컷 먹게끔. 아,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여기 숨으면 안전하겠지? 하얀 양들은 불숲에 숨었지만 그만 들키고 말았지요. 밤에는 하얀 털이 아주 잘 보였거든요. 이상하다. 분명 양 냄새가 나는데. 까만 양이 위험에 처한 하얀 양을 구하려고 늑대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늑대는 까만 양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밤에는 까만 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까만 양이 달려들어 늑대 꼬리를 꽉 물었어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까만 양을 볼 수 없었던 늑대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던 하얀 양들이 모두 나와 까만 양을 돕기 시작했죠. 늑대 살려! 늑대는 양들에게 혼쭐이 났어요. 양들이 힘을 모아 늑대를 물리친 거예요. 하얀 양들은 까만 양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까만 양아, 우리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같이 공놀이 할래? 언제나 혼자였던 까만 양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하얀 양들이 까만 양의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하얀 양들은 까만 양 덕분에 매일매일 안전하게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재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